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BBQ 치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치킨들 다섯 마리를 이렇게 주문했고요. 일단 메뉴는 여기 황금 올리브 양념 이렇게 반반, 여기 후라이드고 여기 간 양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잠깐 일로 갔어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자메이카 통닭이에요. 자메이카 통닭은 따로 뺐어요. 끝에 따로 냅두고 싶어서 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허니 갈릭스, 여기가 치즐링, 여기가 순살 크래커, 맨 끝이 자메이카 통닭이고요. 가격은 네, 뭐다 해서 이렇게 92,400원이 되네요. 혹시 이거 응모번호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랑 카카오랑 이렇게 같이 보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양쪽 다 나가니까 보시기 편한 데에서 방송 봐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뭐 유튜브 친구들 아니면 파스님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장비를 좀 쓸게요. 유튜브는 요즘 좀 생방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유하, 유튜브 하이, 막, 이렇게 막. 잘 먹겠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카카오 TV로? 진짜, BBQ는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 문제가 있어요, 유튜브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게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채팅창 때문에 난리 났어요. 계속 때문에. 아무튼 비비큐 치킨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먹고 싶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카카오 TV로 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제는 이 시간에 방송이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일단 비비큐는 요거 황금 올리브 이게 또 꿀이죠. 근데 여기 양념도 있긴 한데 저는 이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에다 찍어 먹는 게 진짜 좋아요. 근데 가격을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안할 거예요가 아니라 아직 안할 거예요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방송 꺼진 것 같이 나와 하시는 분들은 재접속 해주세요. 바봉아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뻑살 BBQ 가격 올라도 먹을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 처음엔 안 먹다가 뭐 한두 달 지나면 먹겠죠? 공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친구들 진짜 미안해요. 뭐
어떻게 제가 못하겠어요? 뻑살인데 조금 전에 이렇게 튀겨주셔가지고 촉촉해요. 여기 아우야 껍데기. 촉촉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 쌈 싸먹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또 치즈링. 이거는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더 좋아하시죠? 원래 안 그랬는데 어제는 아예 유튜브 방송이 안 됐고요. 어제 아까도 조금 버벅거리더라고요. 공익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역시 쿨하니 그쪽 감사합니다. 출신이라 그리고 공인님도 그런가 멘탈이 고마워요. 강한 걸. 치킨 무 국물 저는 진짜 좋아해요. 껍데기까지. 그리고 요거는 순살 크래커. 이거 진짜 좋은 게 닭다리예요. 와, 감기약, 감기약. 진짜 그 맛. 딱 감기약 맛. 자,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친구들, 그 카카오는 제가 본사 관계자분들이랑 바로 연락이 되는데 유튜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코리아 측에다가 제가 내일 말해 볼게요. 미안해요. 렉이 요즘 너무 심하다고. 아, 진짜 좋다. 제가 내일 연락을 해볼게요. 미안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렉이 너무 심해서 불편하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내일 꼭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껍데기 다시 가슴살 부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 이탈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속상하다. 나 이거 좋은데? 저는 묵국물 좋아해요. 그 묵국물 먹으면 처음에 그 국물도 안 새고 좋아요. 아, 네. 오늘 생방송 유튜브로 보시는 거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나중에 꼭 영상 올릴게요. 글쎄, 이거 조금 동치미의 그 느낌 비슷해요. 진짜 표현 잘하신다. 인스턴트 동치미? 다이아님 감사합니다. 진짜 딱 인스턴트 동치미 맛. 아니요, 저 인터넷 KT 여기 아파트 좋은 데인데. 그리고 이거는 밀크크림 소스래요. 이거 치즈링이랑 먹는 거예요? 뭐랑 먹는 거예요?
다섯 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다 좋아. 아, 순살 크래커만 먹는 거예요? 치즐링? 아, 치즐링이구나. 원샷 하라고요? 그 파수님들 후회 안 해요? 아, 진짜 원샷 한번 해? 진지하게. 아, 후회할까만은, 어? 그런 진짜 안 할게요. 이거 치즐링이랑 찍어 먹는 거래요. 오. 달인데 가루와요. 이거 크림치즈 있죠? 유플레에다가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크림치즈랑 섞은 것 같아요. 좀 짭조름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운동을 하고 와서 잠깐 이렇게 힘이 축 빠지지 먹으면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제 젓가락이 묵국물은 뭐 개인 취향이에요. 드시기 싫으시면 드시지 말고 좀 전에 채팅창에 뭐 남녀가 이렇게 치킨 먹는데 묵국물 먹었다고 헤어졌다고 잘 헤어졌어요. 늦게 결혼하고 묵국물 먹는 것 때문에 그랬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곧바로 났지. 드셔? 이렇게 빼면은 이제 이거는 순살이에요. 뼈 없어요. 이거를 알라미니 감사합니다. 이건 좀 매콤하거든요. 느낌이 커리향도 좀 나오고 바봉님도 고마워요. 이거를 여기 소스에다 살짝 찍어갖고 옛날에 에초티 행복할 때 강타씨가 초록색, 문희준씨가 노란색,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냐? 왜요? 다 알면서 에초티 행복 얼마나 짱이었는데. 아, 토니씨가 주황색이셨어요? 저는 그 중에 강타 씨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We Are the Future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건 좀 무서웠어요. 아, 그리고 여기 조금 내장같이 느껴진 요 부위 있죠? 살짝 거무튀튀한 색깔. 여기 진짜 고소해요.
순살 크래커는 그 닭다리살로만 돼 있어서 좋아요. 난 그거 거르고 먹는데 우리 순대 같은 거 먹을 때좀간 같은 느낌? 간 같은? 아, 이거 치킨 간이에요? 닭 간이에요? 아, 진짜? 역시 간은 맛있어. 허파가 더 좋은데, 근데. 싸우지 말라고.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 저는 님들처럼 먹고 싶어요. 라면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고 싶어요. 생각을 해봐요. 라면 5개를 먹어도 배가 안 부를 때가 있어요. 미친다니까요. 다리. 저 다리 짱. 다리랑 살코기랑. 와. 님들, 제가 이거 먹는 게, 아, 뭐 저렇게 더럽게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양념들이랑 가루랑 다 섞으니까. 님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먹는 이유를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인스턴트 동치미 너무 이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왠지 주먹밥으로 해먹어도 근데 이거 주먹밥 한번 해먹을까요? 헐, 김가루 좀 넣고 여기에다가 해볼까? 하지 말라고? 참기름도 섞어? 다 섞어 그냥? 근데 이거는 먹어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무도 여기다가 좀 종종 썰어놓고 한번 먹어보자. 뼈 골로 갈 뻔했네요. 우리 비빔밥 아니 볶음밥 같은 거 먹을 때 거기 막 쪽파나 그런 거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무좀 아삭 씹어 먹어줘요.
저 오늘은 잠 안 자요. 오늘은 밤새야 돼요. 짠! 벤츠네 집 가면 저거 넣으면, 저거 여기 냉장고에 상추, 김치, 깍두기 받은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일단, 마요네즈 뿌리면 진짜, 어우! 맛있겠죠? 근데 저 숟가락 갖고 오지 말까요? 그냥 젓가락으로 먹을까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먹을게요. 묵국물은 여기 옆에 있죠. 일단 한번 맛을 볼게요. 어떤가. 양념이랑 김가루랑 잘 어울리구나. 그리고 치즈 때문에 좀 더 강한 맛이 나요. 그리고 무 있죠? 무 때문에 뭔가 딱 씹는 맛이. 좋네요. 간장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죠? 짜. 이게 매운 양념이었으면 마요네즈랑 어울렸을 텐데 양념이 달달해서 마요네즈랑은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기름이요? 진심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거야? 맛있어? 후회하지 마. 김가루가 하득, 진짜 김가루랑 양념치킨이랑 괜찮네요. 딱 봐도 돈 벌라고 억지로 먹는 건데 미련하게 보이고 동시에 짠하다 안쓰럽다. 뭐 그렇게 안 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은 되게 좋아요. 운동하는 시간이 제일 짜증나죠. 이미 새벽에 산 타보셨어요? 되게 좋아요.
막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아, 이게 아닌데? 이말 하려는 게 아닌데. 아, 좀안 좋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데. 훅 달라. 이게 좀 식었다. 이건 숟가락. 순살인가 자메이카 뼈가 딱 다리뼈 하나밖에 없어요. 삼겹살에 김치에 밥이랑 먹는 것처럼 치킨에는 무랑 밥이랑.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 컵라면 중에. 근데 외국 음식 중에, 유럽 음식 중에 리조또라고 아시죠? 그런 느낌이랑 조금 비슷해요. 고소한? 나중에 참치랑 고추장 비벼서 방송해줘야.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준비할게요. 근데 그것만 이만큼 먹긴 힘들고, 한 그릇 정도? 배불러요, 이제는. 저는 배부르게 안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라면 사리가 좀 있을 때, 밥이, 진짜, 딱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반개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아까보다 조금 지능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 뜨겁다. 국물 좀 생겼죠? 짠. 오, 김치는 없어요. 마무리는 뭔가 좀 아삭아삭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치킨이랑 뭐 컵라면 간단하게 먹었는데, 오늘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도 조금 렉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뭔가 BBQ 컨셉을 잘못 잡았는데, 보시는 분들 불편하셨다면은, 제가 다음부터 이런 거뭐 하거나 할 때는 좀더 뉴스를 잘 확인하고 할게요. 아무튼, 아이고, 뭐야, 어떻게 했어.
잠시만 이게 화면이 다 꺼져갖고.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